비주얼부터 상식을 깨트린 음식, 푸짐함은 기본, 얼큰한 국물까지. 이렇게 국물은 안 먹어봤는데요. 등장했다 하면 시선 집중. 그 이름은요? 양다리 전골입니다. 전골이요? 생소하시죠? 네. 양다리 전골? 네네네. 양다리? 어서와. 그 양다리 전골은 처음이지. 7시간 푹 끓인 양사골의 진한 맛과 부드러운 살코기의 유호. 그야말로 맛의 혁명.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양다리 전골. 궁금하네요. 한번 맛보는 순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육개장하고도 비슷한데 맛이 상당히 그냥 깊어요. 아주 고기도 부드럽고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야채 맛하고 갈비의 약간 그 맛하고 되게 오묘하게 조합돼서 굉장히 맛있어요. 익숙한 듯 새로운 듯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양다리 전골. 전골 드셨어요? 그럼 이번엔 구이 한번 만나보셔야죠. 보이는 것부터 영롱한 자태, 기름, 고기. 이것도 양이에요? 지금 이건 어떤 고기 올리신 거죠? 꽃등심이요. 꽃등심? 네. 기름에 집중하세요. 선생님, 이건 무슨 고기라고요? 꽃갈비살입니다. 꽃갈비살?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양고기에도 특수 부위가 있다고요. 아, 이거 양고기 맞아요? 부드럽게 살을 녹는 양꽃등심. 쫄깃함을 즐기세요. 양꽃갈비. 남다른 풍미, 풍부한 육즙. 꽃 시리즈로 펼쳐지는 새로운 미식의 향연. 꽃으로 즐기는 양고기는 달아 불판에 양꽃 올려 구워 먹는 점도 매력적이랍니다. 진짜 잘 먹는다. 맛있어? 네. 무슨 맛이에요, 고기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쭈비 살아있어요. 많아요. 바로 입에서 녹아요. 오, 고소한데도 그냥 녹아버려요. 오. 즐기는 방식도 형식 파괴. 쯔란 대신 소금과 찍어 즐기세요. 소금 자체가 더 깔끔한 맛이 나요. 아삭한 백김치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 김치랑 같이 먹어요. 백김치가 식감을 더 살려주면서 양고기의 맛을 더 배가시켜줘서 이게 집에서 가장 맛있는 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꼬치는 좀 감질맛이 많이 나는데 굉장히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식감을 오래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딱 기대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간 느낌인 것 같아요. 맛과 멋이 가득한 곳 신사동 한상의 코스였습니다.